할렐루야. 6월 30일 화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내 형제여, 내 자매여,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 될 것이며 내 형제가 될 것이고 내 자매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습은 달라집니다. 가까이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멀리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옆에서 보느냐, 아니면 뒤에서 보느냐, 아니면 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모습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별로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아 다르더라. 친하지 않았는데 친해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더라.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거짓말이 아니더라. 진실인 줄 알았는데 거짓말이더라. 사람을 꾀이고 입에서 악평을 나오게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한 생명을 죽이고자 한다. 한 생명뿐만 아니라 무고한 생명들이 죽을 수 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아 진실이었구나. 사람을 죽이는 줄 알았는데 사람을 살리고 있구나. 반면에 사람을 살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하고 있구나. 생명을 죽이고 있구나.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짧은 말씀도 아니요. 얕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기 수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오랫도록 이 말씀은 전해져 왔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각자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즉 소수의 무리를 살피는 말씀, 몇 사람의 마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전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땅의 입장에서 전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늘 입장에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왜? 사람은 땅에서 살지만 땅을 바라보고 살면 인생은 끝입니다.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때
끝인 것 같은데 끝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상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못 지니랴?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뭘 합니까?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저 사람 편이냐? 소꿉장난할 때 어떻습니까? 이 편 저 편 가리지 않습니까? 자기 말을 들어주면 내 편이고 저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 저 편이 되는 것입니다. 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늘 편에 서신 분이셨습니다. 하늘 편에서 말씀을 하시고 하늘 편에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하늘 편에 사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며 그리고 형제여 자매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더욱 힘이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효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효를 다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미 그 관문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을 아십니까? 너 왜 인사 안 해? 저 사람은 왜 인사를 안 해? 다른 사람들도 다 인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인사를 했기 때문에 방금 인사를 했습니다. 방에 들어오기 전에 입구에서 인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기본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기본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평소 효를 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효를 하지 않는 사람, 즉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인사하지 않는 사람이 인사를 해야지. 처음 보는데 교회 입구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이 인사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죠. 너는 왜 인사하네? 알고 보니까 입구에서 인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예수님은 효를 다하면서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셨겠습니까? 기도를 해주고 정성껏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콩가루 집안이 아닙니다. 뼈대 있는 가문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피가 흐르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기고자 율법을 중심해서 동으로 가라 그러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고
살아가려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도 불사하지 않는 조상들의 피가 어르는 혈통 승리의 가문의 귀한 생명이셨습니다. 그러한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명문 가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겠지만 그 신앙의 그 혈통은 정말 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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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누구도 정말 뭐랄까 그 어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효를 다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 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앞뒤가 안 맞죠? 구약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은 십계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뛰어넘어서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와 이웃. 뭐랄까, 주관권이 그다지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형제, 이웃을 뛰어넘어 부모님을 뛰어넘어 생명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라. 생명을 사랑하라. 알고 보니까 생명은 지구촌 모든 인류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요. 다릅니다. 폭을 넓혀주신 것이죠. 네 형제가 중요하면, 네 부모가 중요하면 저 생명도 귀하다. 생명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진정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지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왜 했는지, 내가 이 기본을 왜 이렇게 다졌는지, 기본기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기본의 사상과 정신이 나중에 인류에게 접목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을 갖추지 않으면 실전에서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없습니다. 물에 빠져서 헤엄도 못 치는데 왜 자꾸 헤엄을 치게 할까? 죽지 말라고, 살아라. 죽지 마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살아야 돼. 살아야 되니까, 너라도 살아야 되니까 헤엄을 쳐봐. 근데 알고 보니까 나도 살고 나중에 사람도 구해줄 수 있는, 아,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기분을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도 죽고 자기가 사랑하는 생명, 자식도 죽고 사랑하는 삶도 죽고 다 죽는 것입니다. 기분을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쉬운 줄 아시니 자기 뜻도 이루기 힘든데, 사람의 뜻도 이루기 힘든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부모를 저버리고 오직 예수를 믿고 섬기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구나. 천만의 말씀. 그는 삑사리 나는 말씀. 비진리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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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또 가로를 출발합니다. 비가 옵니다. 사고 해됨 없이 주여 지켜주소서.
이 나라의 산천초목을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오염된 물질들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명피해가 없길 원합나이다. 우리 말씀을 듣는 성님들 주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루를 출발합니다. 귀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